사실은 요번에 트럼프가 저기 베이징 갔을 때 왕위가 이제 거의 뭐 못 씹은 얼굴로 트럼프랑 한판 붙었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좀 이상한 거예요. 폼이 한판 붙은 거죠. 자,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아까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요번에 트럼프한테 밟히고 폼페오한테 밟힐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냥 뭐 이제 뭐 국격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밟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면상을. 그럼 대내적으로는 어떨까요? 대내적으로는 자충수를 뒀죠. 경제를 파탄 냈죠. 집권한 지 이제 몇 개월이야? 1년하고 한 6개월, 18개월 만에 경제를 아작을 내놨잖아요. 문재인 집권 후에 처음에는 코스피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가 한 여기서 보면 한 2000선에서 2000 그렇죠. 2200선에서 2100선에서부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때 2600까지 올랐으니까 한 20% 올랐다고요. 25%. 미국은 40% 올랐고 최대 올랐을 때 여기는 한 25% 올랐어요. 그랬다가 지금 뚝 떨어졌죠. 오늘 2100 얼마예요. 이거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제가 보기엔 2000선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장난 아니죠. 미국의 다우존스, 저 아까 다우존스 보셨지만 다우존스 보시면은 이 트럼프가 2017년 1월에 올라왔거든요. 2017년 1월에 대통령이 됐죠. 그때 트럼프가 2017년 1월에 대통령 됐을 때 대개 한 18,000, 19,000 선이었단 말이죠. 거기서 한 아니 그렇죠. 거기서 26,000이 넘어갔었으니까 26,000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한 40% 오른 거죠. 그랬다가 요새 좀 꺾여서 내려왔는데 여기는 많이 안 내려가요. 워낙 펀더멘탈이 좋아요. 워낙 그 기본 체력이 좋아서 지금 구조가 좋아서 안 내려간다고요. 많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 경제가 날아보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뭐 이게 평화를 통해서 번영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기대치가 높았다가 날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급전직하로 꼬라박히는 거죠. 이게 주가 빠지는 거 보세요. 최근 그냥 수직화 강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꼬라박혀 이게 급전직하로 꼬라박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정책이 황당한 거예요. 공무원을 17만 명 증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연금만 92조 원이 됩니다. 칼퇴를 했잖아요. 5시 반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고 기업주에서 장사해서 먹고 사는 밥집, 술집 여긴 다 지금 거의 뭐 그냥 막 매출이 한 30% 40% 줄어버리고 최저임금 상승을 억지로 막 시켜놓으니까 알바 자리가 없어지는 상태고 이거 저것도 그렇게 돼요. 이제 저거 뭐야 저거 뭐죠? 저기 대학교 시간 강사, 대학교 조교 여기도 그냥 이제 그 비정규직 성향에 임시직 성향에 이걸 다 날려버리고 거의 준정규직화 시키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돈이 비슷하니까 정의 소수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2, 3만 명 떨려 나와요. 이제 올 겨울에.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를 조지죠. 그냥 기업가는 악이죠. 악. 그리고 지금 정부 각 부처 그다음에 뭐 방송사 이런 데서 적폐 숙청이라는 바람이 무시무시하거든요. 지금. 그냥 적폐야 그러면 골로 가는 거예요. 그 청년 실업 쌓여져 가고 있고. 자 여기까지는 아직 몸풀기밖에 안 한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 미국 금리가 지금 한국 금리보다 높잖아요. 기준금리가. 이거 점점 더 높아지거든요. 그럼 달러 빠져나가요. 주식시장 상황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미국만큼 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여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가 약간 떨어지다가 또 이렇게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그냥 다 빠져나간다는 소리죠. 거기다 구조적으로 제일 무서운 거는 우리가 미중 경제전쟁이 붙었을 때 그 전선 뒤에 남겨진 낙동강 오리알이란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누적 투자액이 600억 달러고요. 1년에 그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저희가 900억 달러인가 그렇게 되죠. 그리고 수출이 1300억 달러인가 되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약 4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으로 보면 25%로 전 세계에서 타이완 다음에 두 번째로 높고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으로 보면 21%로서 타이완 다음에 두 번째로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랑 저희가 너무 많이 이렇게 밀착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추락을 하면 이거를 한 번에 못 풀어내잖아요. 몸을 한 번에 못 분리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추락하면 저희도 같이 추락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이게 줄줄이 악재가 쌓여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보세요. 이 기업가 모욕하고 짓밟고 그다음에 법으로서 최저임금을 상승시켜 놓고 법으로서 법규로서 칼퇴를 만들어 놓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경제의 그 에너지는 한편으로 줄어들고 경제의 자율조절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시장에 의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불경기가 오면 임금이 좀 낮아지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그 고통이 분산돼서 견뎌지다가 또 날아오르고 이러거든요. 제가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 왔을 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때 돈을 못 벌었어요. 제가 그때 수중에 10억만 했었으면 한 50억 벌었을 거예요. 전 세계 거의 모든 경제평론가들이 한국이 무역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한국보다 높은 나라들 많아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 네덜란드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들은 중개무역을 하는데요. 한국은 중개무역이 아니라 자기가 생산해서 제조업으로 무역을 하는데 무역 의존도가 거의 100%에 육박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 독일보다 저희가 한 두 배쯤 높아요. 일본보다는 두 배 이상 더 높고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만 해도 내수의 비중이 커요. 근데 저희는 무지하게 이 무역 의존도가 높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경제평론가들이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국제금융위기에서 가장 많은 손해를 볼 거다 그랬어요. 그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주변에 대고 야 지금 저 주식 투자해 그러고 다녔어요. 내가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 우리는 세계 경제 위에 떠 있는 뗏목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 경제는 그 시장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계 경제가 수위가 낮아져 그러면 이게 뗏목도 같이 낮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적응해서 산다. 그러다가 세계 경제가 수위가 높아져. 그럼 뗏목도 같이 또 타고 올라온다. 그래서 적응해서 산다. 이 세계 경제의 이 그 플락추에이션, 그 오르락 내리락과 상관없이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까닭은 경제의 자율조절 기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경제. 근데 문재인 정부가 정부 주도형, 통계청 주도형, 법률 주도형으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경제의 자율조절 기능을 이걸 아주 근본에서부터 비틀어버렸다고요. 멀쩡하게 돌아가는 에너지 수급 체계를 비틀어갖고 원전을 죄악시하게 만들고 멀쩡하게 돌아가는 최저임금제를 비틀어갖고 한꺼번에 급상승시켜서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멀쩡하게 돌아가는 직장 문화를 비틀어갖고 칼퇴를 시켜가지고 기업 개고생하고 월급 받는 사람들은 초과 근무수당 못 받게 만들고 기업 주변에 있는 저기 그 가게들은 전부 다 고생하게 만들고 이런 짓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 경제의 자율조절 기능이 이게 쭉 내려간다고. 거기다 기업가들이나 돈 가진 사람들을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상하게 굉장히 좌파스러워져갖고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아는 분이 볼보를 몰아요. 그 볼보 뭐 고급 차종이긴 한데 요새 뭐 한 5년 된 볼보가 얼마나 하겠어요? 2천만 원에 하겠지. 그 볼보를 모는데 이게 주차장,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길에 앞에 짐 실은 봉고차가 가고 뒤에 가는데 이게 엉켜갖고 꼼짝도 이 사람이 주차도 못하고 뒤로 빼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차 보고 창문 내놓고 좀 앞으로 빼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더니 앞차에
짐을 싣고 있던 봉고차 기사가 내려서 딱 손가락질 하면서 나이도 한 이 차 몬 사람은 이제 나이가 70이에요. 이 사람 나이가 40 초반쯤 되는 기사고 요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고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차에서 내려서 정중하게 부탁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가진 자, 외제차 몰았다 이거야. 가진 자에 대한 그 원망, 그걸 죄악시하고 그걸 적으로 돌리는 이런 심리가 팽배하잖아요. 정부가 그런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가진 사람들이 가게도 안 열고 기업에도 투자도 안 하고 좀 그래도 집이 살만하면은 어디 해외 부동산 살까 해서 베트남도 봤다가 미국 실리콘밸리 거기 엄청 집값 뛰었거든요. 지난 3년 사이에 한 2년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 들고 엄청 뛰었어요. 실리콘밸리에 가서 집 한 채 사둘까 뭐 베트남 가서 뭐 땅을 좀 사둘까 뭐 이러고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한국에서 가게하고 기업하겠다는 사람을 제주에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그게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경제의 자율조절 기능은 완전히 땅에 꼬라박혀 있고 그리고 기업의 그런 의욕, 기업가의 투자 의욕도 완전히 다운돼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줄줄이 악재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경제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비관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많이들 비관하실 거예요. 세뇌탈출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 이제 자영업하는 조카나 이런 애들 만나면 야 살아남아라. 어떻게든 건전한 구조 만들어서 살아남아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출발점은 이거예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삼중 동심원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중 전쟁 그리고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 즉 북한 요리 그리고 이제 그것과 맞물린 한국의 정치 변혁 이 삼중 동심원이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할 거라고요. 이게. 그 우리의 그 선택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 뭐 할 거냐 이거죠.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컨텐츠 전선을 강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쟤들도 이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느끼니까 뭐 가짜 뉴스 단속한다고. 아니 어저께 제가 따옴표 치고 간첩이 대통령인 나라하고 물음표를 쳤거든요. 그리고 제 어저께 보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고든이 했지. 고든창이 했지. 고든창이 한 말을 제가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문재인이 간첩이다라는 각도가 아니라 왜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듣기에 이르렀냐라는 각도에서 해설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 댓글에 보면 너 가짜뉴스로 고발한다. 이러고 저를 협박한 댓글들이 있어요. 뭐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는데 유튜브를 단속하겠다는 난리를 피는데 그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컨텐츠 전선이 굉장히 강화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 그 마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계속 해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그 조성환 교수 모시고 나온 것도 사실 그런 뜻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눈치채셨는지 몰라도 제 스튜디오를 빌려서 강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또 조만간에 제 스튜디오 빌려서 또 강의하실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그 강의 내용이 좋으면은 막 거의 사실은 공짜로 지원하다시피 그렇게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눈을 씻고 봐도 성에 차는 정치인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샌님 같고 저 사람은 기계는 있는데 정치 역량이 부족하고 저 사람은 그 사람은 바른데 뭔가 부족해서 이렇게 그 앞뒤 수순도 모르고 그래서 다 이 조금씩 부족하고 다 뭔가 다 2%가 아니 다 10%씩 부족해.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냐? 절망 안 해요. 왜냐? 아, 지금 바깥에서 지금 이게 2,500만 규모의 아우슈비츠가 무너지는 급변 사태가 북한에서 벌어져 가지고 북한이 그 저기 그 북한의 2,500만 주민이 자유와 인권과 개인 존엄성과 시장 질서를 향해서 내달리는 그 어마어마한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아무나 세워다 적당하게만 하면 아무나 세워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놔도 그게 국회의원 자리든 대통령 자리든 갖다 놔도 대충은 해요. 우리가 딱 뒤에서 스크럼 짜고서 밀어주면.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상황이 온 게요. 제가 세뇌 탈출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의 정신문화가 우리 자유민주 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정신문화 컨텐츠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온 거 아니에요. 쟤들의 그런 흉측한 거짓말이 우리 사회의 정신과 문화를 지배하는 상태가 20년, 30년 쌓이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 차원의 투쟁이라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일어나요. 좀 빠르냐고요, 사람들 눈치가. 우리는 자유시민은 우나미키와 같은 정신문화 전쟁을 위한 네트워킹을 해서 그거를 계속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해나가야 돼요. 중장기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 뭘 해야 되냐. 태극기 집회를 발전시켜야 돼요. 제가 좀 살벌하게 말할게요. 시즌이 온 거거든요. 철이. 자, 제가 정치하는 저기 국회의원이라고 칩시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 오늘 이 시점까지는. 근데 내일 되니까 무슨 생각이 어디서 말도 듣고 하고 딱 눈치 까보니까 미중전쟁이 오래간대. 그리고 미중전쟁은 결국 중국의 일당 독재 체제나 중국의 근본 가치관, 중국인들의 행태 이게 뒤바뀔 때까지 계속된대.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북한은 운명이 저거 정해졌네. 쟤들은 끈 떨어진 연됐네. 또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북한이 그러면 해방된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 그럼 나도 이제 좀 뭐 좀 움직여 봐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 날엔 둘 생기고 그 다음 날엔 넷 생기고 그 다음 날엔 8명 생기고 이런 거예요 세상 이치가. 시즌이 오면 선수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거 너무 욕하지 마세요. 아 대한민국의 정신과 문화가 이렇게 상스럽고 망가져 있는데 그러면 그런 눈치 빠른 선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에 무슨 지사가 어디 있겠으며 거기에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모든 거를 걸은 그런 열일사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약발은 선수라도 있는 거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니까요. 그러면 약발은 선수는 선수로 대접해주면 돼요. 뭐냐? 오케이. 금을 쳐놓고요. 선수를 딱 잡아들여가지고 길들여서 우리 방향으로 대충 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즌이 오면요. 우리가 태극기 집회 잘 지켜가지고 계속 발전시켜가면 여기에 이제 국회의원이나 정당 관계자들이 마이크 잡겠다고 이제 얼굴을 이렇게 내밀어요. 제가 얼마나 살벌한 놈이냐면 3월 1일 날 제가 교부 앞에서 저기 그 교계에 계신 기독교 교계에 계신 분들이랑 연결돼가지고 한 5만에서 한 20만 명 모이는 대형을 했잖아요. 무대를. 그때 꽤 이름이 알려진 이제 그때 탄핵과 계속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왔던 김진태 의원은 오케이. 또 그때 김문수 그 전 도지사도 오케이. 근데 탄핵에 대해 그리고 나머지는 국회의원들 올라오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 틈에 어떻게 탄핵을 반대했긴 반대했더라고. 그 양반이. 근데 이제 꽤 알려진 친박계 의원이 한번 올라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살벌하냐면 당신 내려가 내 입에서 험한 말 나기 전에. 딱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내 입에서 험한 말 나가기 전에 내려가. 몇 선짜리 의원한테.
무슨 얘기냐면, 그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즌이 오면요. 아, 이제 뭐 북한도 망할 것 같고, 한국 정치도 이제 큰 변혁을 겪을 것 같고, 뭐 이러면 이제 태극기 집회도 보니까 괜찮게 좀 활성화된 것 같고, 이러면 이제 이 국회의원이나 정당 관계자들이 이제 마이크 잡겠다고 노크를 한다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원칙을 전에 제안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제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기미가 보여서 그래요, 지금. 저는 탄핵 관련해서 처신과 상관없이 일단 그물에 안아들여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이 종북 친북들을 한 방에 날릴 때 날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물에 안아들일 때 우리 원칙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 원칙은 우리가 딱 뭘로 변형을 시켜야 되냐면 박 대통령에 대한 3대 원칙으로 변형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뭐냐? 첫째, 즉각 석방. 둘째, 공정 재판. 셋째, 법정 외 이슈에 관해서 그러니까 뭐 최태민 악령이 씌웠다는 등 타블렛 PC 뭐 최순실이 고쳤다는 등 최순실이 아바타라는 등 뭐 이런 법정의 이슈에 관한 인격살인을 다 걷어내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 법정의 이슈에 관한 명예회복.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관철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연단, 우리 태극기 연단에 올라오는 국회의원 혹은 정당 관계자라면 자기 연설의 앞에 머릿말에 이 세 가지 원칙을 매번 올라올 때마다 반복시켜라.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안입니다. 이거 외에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선을 거줘야 돼요. 그러니까 탄핵을 겉으로 보면은 탄핵에 관한 시비를 가리는 걸 포기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이걸 바꿔서 조삼모사로 다른 식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걸로. 그래야 여기서 우리 그 그물을 쳐서 이 시즌이 왔다라고 꼬이는 그 선수들을 우리가 딱 가두리에다 딱 잡아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즉 종북과 친북을 날리는 방향으로 확 밀어버릴 수 있다고 이걸.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약간 연설 흉내를 좀 내서 이거는 제 말, 저거예요. 연설 흉내를 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근데 그 문장을 그냥 쭉 보세요. 근데 뭐냐면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줄이더라도 정당 관계자나 국회의원은 우리 태극기 집회 연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대단히 죄송한 말인데요.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 물론 탄핵 때도 계속 반대했었고 지금도 이 주장 하고 계시지만 김진태 의원부터 모범을 보이셔서 연단에 올라오시면 바로 이 말 해주셔라 이거야. 김문수 전 도지사 이 말 해주셔라 이거야. 심지어는 탄핵에 찬성했던 뭐 신모 의원, 탄핵에 찬성했던 김모 의원이 와갖고 만약에 연단에 올라오겠다. 오케이? 그럼 이 말부터 하시고 당신 말 해라 이거요. 그래서 제가 흉내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로 보나 대한민국의 국격으로 보나 박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합니다. 간혈인 여성 대통령을 조리돌림하여 장기간 감옥에 가두는 짓은 모질고 야비한 행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상스런 개돼지로 타락시키며 우리나라를 상스런 폭도국가로 전락시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재판은 일주일에 4, 5일씩 재판정에 끌어내어 한 번에 8시간, 10시간씩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사법의 이름을 빌은 생물학적 고문입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은 궐석인민재판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각 중지돼야 합니다. 박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차분하게 공정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 모든 양식 있는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이 나서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이슈가 아니라 법정 밖에서 탄핵 광풍 속에서 박 대통령의 인격이 살해당했습니다. 최태민의 악령이 씌워졌다고 짓밟혔습니다. 최순실의 아바타라고 모욕했습니다. 타블렛 PC로 최순실이 연설문을 일일이 고쳐줬다고 바보 취급했습니다. 이는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판사의 망치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형성된 편견과 착각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나서서
우리의 대통령이었던 분에게 뒤집어 씌워진 인격살인을 걷어내야 합니다. 구호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 즉각 석방, 박 대통령 즉각 석방. 그다음에 박 대통령 공정재판, 박 대통령 공정재판, 박 대통령 명예회복, 박 대통령 명예회복 이런 구호가 이제 따라가겠죠.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정당 관계자, 국회의원 배지 다른 사람이 연단에 올라올 때마다 전주에 올라와서 전주에도 이 말했고 이번 주에 올라와도 자기 말하기 전에 이거를 말을 하고 해야 돼요. 머리말로 반드시 맨데이토리, 그러니까 의무적 머리말로 강제적 머리말로 하고 시작한다고요. 이거 사실상 뭐냐고요. 이 머리말 시켜놓으면요. 그중에서 분명히 조만간에 탄핵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지가 나서서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돼. 당신 이 머리말만 매번 해. 그런 사람이 하나둘 나와요. 나오면 그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좀 교활해지자고요. 교활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딱 지켜야 될 선을 딱 그물을 딱 쳐놔야 된다고요. 어디에 그물을 칠 거냐. 지금 시즌 왔다니까요. 시즌 오고 있다고요. 미중전쟁 장기화된다. 아 그러면 평양은 저건 요리 대상이다. 이번에 폼페오가 강경화 밟아버리고 트럼프가 저기 그 한국 전체 사실 문재인을 밟은 건데 한국 전체 저렇게 밟아버리는 건 뭐냐. 야 우리가 북한 요리할 테니까 너희 잡음 내지 마. 동작 그만. 이렇게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럼 미중전쟁이 틀이 잡히고 그 안에서 북한은 요리된다. 그러면 북한 급변사태 이후에 한국 정치는 급변하게 된다. 변혁을 겪게 된다. 자, 이 계산을 선수들이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수들이. 제가 느껴요. 제 세뇌 탈출을 보는 정치권 인사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제일 낫대. 죄송합니다. 이게 낫다는 게 다른 세뇌보다 뭐, 그러니까 국제정세를 판단하는데 낫다는 게 정확화되는 거예요. 저는 뭐 국내 시사 이런 거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보면서 아 지금 미국 중국 간의 관계 국제정세 한반도 문제 이거에 관한 시야가 넓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권 인사들이 생겼다니까요. 그 중에는 탄핵 때 그 박근혜 잘 나간다. 이런 태도로 가졌던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즌이 온다는 거 아는 거예요. 시즌이 온다고 안다면 우리가 이제 태극기 집회 조금 틀 좀 갖춰놓으면 이거 지금보다 조금 이제 틀이 좋아진다고요 이제. 틀 좀 갖춰놓으면 여기 이제 숟가락 들고 와서 놓고 한다고. 그러면 그때 너는 어쨌으니까 오지 마. 너는 무슨 문제 오지 마. 너는 문제 이럴 거 없다는 거예요. 그때 아예 감사합니다. 단 연단에 올라서시면 5분 내에 걸쳐서 이 의무적 머리말은 읊으셔야 됩니다. 그거 읊으시면은 연설하실 수 있는 거고 그거 읊으시지 않겠다고 한다면 연설 못합니다. 아 오늘 전번에 읊었는데 오늘은 생략할 수 없냐고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5분짜리를 최소 3분에 줄여서 한두 문장 빼고서라도 반드시 또 읊으십시오. 그럼 오늘까지만 읊으면 그 내주에 올 땐 안 읊어도 돼요? 아닙니다. 내주에 또 읊으세요. 모든 정치인들을 그 자리에 그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날에 정치인 범털이 5명이 섰는데 5명이 머리말에 이걸 계속 읊어봐.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탄핵 잘못했습니다. 하고 절하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물의 의미예요. 그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제 좀 교활해지고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여우 같아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